예, 여러분, 오늘 낮에 이 줌을 통해서지만 여러분들 한번 뵙고 또 마지막 시간 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, 이번 학기 강의 소감, 피드백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많은 분들 이 과목이 도움이 됐다고 또 해주셔서 저도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만은, 아무쪼록 저도 이번 학기 정말 열심히 이 로이드 존스 설교 4권 읽으면서 나름대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, 아무쪼록 모두 함께 이렇게 이 좋은 시간 갖게 되고, 이것을 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또 널리 또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더 잘된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정말 이 한국 교회에 필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, 계속 더 밝히고 또 전하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이 강의를 마치면서, 여러분, 이번 학기 제가 이 로이드 존스의 그 중요한 설교집 네 권을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. 먼저 영적 침체,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강해죠. 2장 강해 제1권, 이 진정한 기독교, 그리고 로마서 강해 제6권, 이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, 로마서 8장 17절 이하 이 강해 설교한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흥 설교를 살펴봤더랬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기 상당히 많은 이 설교를 직접 요약하고 분석을 했습니다만은,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 이렇게 로이드 존스 설교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대략 그의 그 강해 설교가 대략 어떻다, 아마 이 개념이 조금 희미하게라도 조금 생긴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. 특별히 이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, 많은 학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, 아직까지 그의 이 강해 설교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, 제대로 밝힌 논문, 그리고 이런 그 유튜브 정보가 없어서 제가 조금 살펴보고, 이 시간 또 우리 과목에 결론 삼아서 이 로이드 존스의 강해 설교가 도대체 무엇이냐, 특별히 그의 그 전기를 써서, 전기와 그의 연구서, 많은 연구서를 써서 유명한 그 이안 머레이, 혹은 다른 책은 머리라고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, 그죠? 이 머레이의 그의 이 전기입니다. 이 머레이가 크게 두 군으로 썼다가 이것을 또 조금 줄여서 훨씬 더이좀 재밌게 쓴 것이 이 책인데, 그죠?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책입니다. 비교적 최근에 이 번역이 되었습니다. 이 책에서 머레이가 나름대로 강해 설교를 또잘 요약한 것이 있어서, 이 머레이의 입장과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이그 설교, 너무나도 참 유명한 그 설교 학책이죠. 이 설교와 설교자에 나와 있는 이 강해 설교론, 도대체 이 로이드 존스의 그 설교의 그 힘이 어디 있었던 것이냐, 그 힘의 비밀이 뭐냐, 이것을 제가 조금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. 예, 여러분, 우리가 이제 그 로이드 존스의 강해 설교의 개념을 다루게 되는데, 그죠? 먼저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 분명히 전달돼 이 파악해 오지 못한 이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, 그죠? 특별히 이 한국에서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, 강해 설교, 그죠? 영어로 expository
preaching입니다. expository.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사실은 그 어렵습니다.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보면 옥스퍼드 그 영어 사전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떤 것을 그저 그 설명한다, 해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죠? 명사형은 이제 exposition이죠. 그런데 이제 신학에서는 이 주어진 글, 특별히 이 성경의 본문의 주요 내용, 그 본문의 메시지, 혹은 뭐 주요 의미, 혹은 이 교리다. 그 본문의 교리를 드러내는 것이다. 그죠? 그래서 이 명사형이 그 exposition인데, 그죠? exposition이 그 expose, 드러낸다. 아니면은 뭐, 나름대로 그 관계를 가진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그죠. 노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그죠. 아무쪼록 그 주어진 본문 뭐 우리 그때면 이 성경 본문의 주요 내용을 드러내되 어떻게 됩니까? 그죠. 아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나아가서 논증까지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 이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강해설교의 그 오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. 아무쪼록 이런 점에서 여러분 뭐 이 현대설교학에서 상당히 그 유명한 양반이죠. 이 헤든 라빈슨이라고 하는 양반도 이 강해설교는 결국은 본문의 그 중심 사상, 이 양반은 빅 아이디어다 이렇게 표현했죠. 이 빅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이 곧 강해설교다.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 expository가 단순히 그 주석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의미를 드러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또 나아가서 논증까지 한다는 일은 그 exposition의 그 뜻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expository preaching이 우리 한국에서는 강해 설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어떻습니까? 이 강해한다. 그죠? 이 강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실은 말 그대로 사전을 살펴봐도 주석한다, 서기한다 그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저 어떤 주어진 글을 단어 단어 그저 설명만 그 단어를 설명할 뿐이지 그 주어진 본문에 있어서 주요한 메시지 그 의미, 주요 내용, 그 빅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서 설명한다. 이런 의미는 약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강해 설교다 이러면 그저 성경의 성경 본문의 단어를 그저 풀이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온,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그죠? 그저 성경의 단어를 풀이하는 것으로 나는 강해 설교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그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리는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를 생각할 때 로이드 존스는 이 1950년대 이런 강해 설교를 했는데 머레이에 따르면은 그 당시 유일하게 이 강해 설교를 했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? 그죠? 연속 설교를 한 거죠. 그래서 이 강해 설교다 이러면 뭡니까? 한편으로 그 본문의 단어를 뭐 하나하나 그 밝히는 거, 이게 또 한편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경이 한 책을 정해서 그 책을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이런 의미도 있다. 그죠? 보통 이 한국에서는 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중요한 것은 로이드 존스가 1950년대부터 이런 전통을 새로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현대 이 영국과 특별히 미국에 많은 그 로이드 존스 추종자들이 있어서 또 한국에까지도 이
강해 설교 어떤 그 바람을 불러일으켜 온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무쪼록 그 현대 설교학 책에서는 강해 설교를 중시하면서도 이런 강해 설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중시하지 않으면서 로이드 존스의 위치를 로빈슨 같은 양반도 마찬가지예요. 그 자기 자신이 뭡니까 이 강해 설교를 중시하는데 그죠? 그것이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그 발전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밝히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로이드 존스가 단순히 이 강해 설교를 그렇게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이 설교의 유형 자체가 어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태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현대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켜온 이 장본인이다.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, 그랬을 때 이제 우리로서는 그렇다면은 이 로이드 존스는 과연 이 강해 설교를 어떻게 그 규정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제 설명을 붙이기보다는 마침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안 머레이가 앞에서 밝힌 그 책에서 잘고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는 형식으로 로이드 존스의 강해 설교 개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책입니다. 먼저 이 머레이는 이 강해 설교가 아닌 것을 먼저 밝히죠. 어떻습니까, 그죠? 이 성경적 설교다, 그죠?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그 밝히려고 하는 설교, 이 성경적 설교인데 그죠? 뭐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떻습니까, 그죠? 단어 연구, 단어 뭐 중요한 단어, 그죠? 그 원어도 밝히고 그 용례도 밝히고 뭐 문법적인 구조도 밝히고 그죠?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뭐 그게 주석이죠. 주석 작업에 충실한 설교. 이것은 그 강해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그 한 구절 혹은 뭐 한두 단어 단락의 어떤 그 정확한 뭐 문법적인 의미를 그 부여하고 찾아내는 거 이것이 강해 설교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강해 설교하면 뭡니까? 그 목사님이 뭐 원어도 공부하고 주석서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거 그죠? 이게 강해 설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이 강해 설교는 뭡니까 그죠? 그 말씀, 그 본문이 의도하는 원리나 교리를 확실하게 그 제시하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 이 본문과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이 전후 문맥이 분명하게 그 제시하는 거 그죠? 그것을 우리가 이끌어 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무엇보다도 그 교리다 그죠? 그 본문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. 단순히 뭐 단어 한 개 한 개 분석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주석 작업은 그저 기초일 따름이라는 거죠. 그 기초에서 그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전체 어떤 그 중요한 내용 빅 아이디어 그 교리 예, 그죠.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예, 강해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
이 강해 설교자는 단순히 옛날 문서였던 성경을 해석하는 이 주석자가 아니라는 거죠.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대사요 사자로서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타당한 그 메시지를 성경에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자의 임무다.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본문의 의미를 샅샅이 살펴서, 그죠? 그 의미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추론을 하고 논증을 하고 그 호소를 하고, 그리고 그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뭡니까?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거죠. 그래서 이 성경 자체에 근위가 배어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근위를 가진 이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다. 그것이 곧이 강해의 설교다. 그죠? 그래서 아무쪼록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그저 통용되고 있는 대로 본문 말씀을 그저 주석적으로 학문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 강해 설교다. 이 잘못된 인식을 우리는 그 일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그 본문의 그 중심적인 가르침, 그 교리, 그죠? 그것을 이제 세우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,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좀 나누어서, 그죠? 대지로, 뭐, 보통 뭐 3대지입니다만, 그죠? 대지로 나누어서 배열하는 거, 이거 중요한데, 그죠? 이거는 뭐 제가 이 시간 이미 또 다른 사실은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, 그죠? 이거에 대해서는 이 설교와 설교자 책, 이제 3장을 아마 그 참조하면은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, 이뭐 로이드 존스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죠. 이 설교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필요하다, 그죠?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단순히 뭐그 청중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필요하지만 이 설교자가 설교를 전할 때도 딜리버리 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. 그래서 이 설교와 설교자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? 그죠? 이 설교자는 이 청중들을 좀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특별히 눈을 보면서 이 설교를 진행할 때 나름대로 청중들이 그 느끼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캐치를 해서 거기에 또 부응을 해서 만약에 준비한 것과 또 다른 내용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또 전하고 그죠. 그래서 너무 또 원고에 의지하지 말고 이 성령의 그 자유로운 역사를 그 따라가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때에 어떻습니까? 이 설교의 생동감, 기름 부음, 즉흥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의도했던 대로 설교문에 작성했던 대로가 아니라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자유롭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즉흥적인 요소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그 예배가 더이 생동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여러분 이 E.M. 머리는 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밝히죠. 그래 되면은 이 강해 설교자는 자기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설교자가 뭐 성령에 사로잡히고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그이 성령의 역사, 이 하나님의 위대성,
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께서 그 웃어주시는 것, 이것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 자기가 빠져버림으로 해서 자기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. 여러분, 자기를 잊는다라고 하는 거 그죠? 이게 사실은 엑스타시입니다. 엑스타시를 우리말로 이제 황홀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. 그 엑스타시 하면은 내가 나를 벗어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타락경에 빠진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설교자가 진정으로 설교를 잘 할 때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다. 그죠? 여러분 어떻습니까? 우리 목사님들도 뭐 한국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, 그죠? 남이 나를 어떻게 받아 주느냐, 그죠? 거기에 목말라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뭐 그 외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, 그죠?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직위, 호칭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드러나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그게 전부 다 내가 내 자신에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병이 많고 자살이 많고, 그죠? 이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이런 거를 우리가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도 뭡니까, 그죠? 내가 내 자신을 잊어야 됩니다, 그죠?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.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온전히 그 빠지게 되어야 된다. 성령의 역사가 있고, 그죠?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, 그죠? 뭐 내가 뭐 더 건강하냐, 내가 더 잘 되느냐, 교회가 더 잘 되느냐, 그죠? 이런 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.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다.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스스로 빠져들 때에 교인도 같이 빠져들게 된다.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, 그죠? 로이드 존스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누구보다도 집중한 나머지 예배에서 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그 집사님들의 한결같은 부탁이 뭡니까? 오늘 그 어떤 장관님이 오는데, 그죠? 그 장관님 한번 좀 소개하고 박수 한번 쳐줬으면 안 좋겠느냐, 그죠? 여러분, 로이드 존스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한 사람으로서,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에 그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, 뭐 한두 사람 뭐 잘났다고 해서 알아주고 또 아프다고 해서 알아주고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. 여러분, 저는 이것이야말로 로이드 존스 설교의 위대성이라고 봅니다. 그가 단순히 뭐 이 설교 잘하고 그죠 웅변이 좋고 이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집중, 그죠? 그 교인들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고서 하나님의 임재에 몰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자 했던 것이야말로 바로 로이드 존스 설교의 그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, 여러분, 그러면은 이 조금 그 실제적인 문제로 로이드 존스 이 강의 설교의 그 구성 방법, 이 로이드 존스처럼 이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느냐, 이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는 여러분, 이것은 뭐 또 이엔 머레이가 또 강조하는 거죠. 나무보다 숲을 먼저 봐야 된다, 그죠? 부분보다 전체를 먼저 봐야 된다,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여러분, 로이드 존스 뭐 의사였지만 나중에 이 목회자가 되었죠, 그죠? 먼저 의학 교육을 받았습니다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물을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보면서, 그죠?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전체를 봐야 된다, 그죠? 또 뭐 의사로서 뭡니까? 증상만이 아니라 원인을 먼저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된다, 그죠? 이런 어떤
이런 사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법학적인 사고입니다만 그죠? 이런 사고를 어쨌든 이미 뭐 태생적으로도 잘했는가 하면 특별히 의학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그 좋은 사고 방법을 몸에 익혔고 이것이 그의 설교에 잘 드러난다.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.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본문이 정해지면은 그 본문 자체에 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? 전체를 일단 먼저 보려고 하는 거죠. 그 본문의 그 전후 문맥을 먼저 살피고 그죠? 또 나아가서 그 본문이 해당 그책 전체에서 가령 뭐 로마서 같으면 로마서 8장 17절을 다룬다 이러면은 그 전에 전후 문맥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 8장 전체,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로마서 전체, 그죠? 또 나아가서 성경 전체와 연관해서 그 로마서 18장 17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로마서 8장 17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심 메시지, 교리를 그 확립하는 것이 그 필요하다는 거죠. 단순히 단어나 구절의 그 구절에 대해서 주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,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, 그건 다만 기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,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본문의 그 전에 전후 문맥, 그죠? 아니면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전체 책을 보면서 일단 본문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 본문의 주요 의미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. 단순히 그 단어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, 그죠? 이 전체 의미가 무엇이냐? 그것을 일단 밝히면서 같이 이제 이 단어를 좀 살펴보고 그죠? 나아가라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설교와 설교자 이 책의 번역자 정근두 목사님이 큰그이이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보겠습니다만 그죠? 주해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. 그죠? 주석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. 여러분 그 익스포지션 그죠? 익스파지토리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. 주해가 아닙니다. 이것은 그 부분의 주요 의미 그죠? 중심 사상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그저 그 본문의 단어를 해석하는 주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번역자는 이 주해로부터 시작하라 그죠? 정말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로이드 존스의 그 가르침을 완전히 그 곡해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. 단순히 주해가 아니라 그죠. 그 본문의 주요 의미, 주요 가르침, 주요 교리가 무엇이냐, 그죠. 이것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의 말을 뭐 그대로 인용하면 그죠. 이그 본문에서 그죠 이어그그이 설교자가 전해야 되는 내용 그죠 어이 로이드 존슨은 여기서 이 예언자들의 어떤 그 엄중한 부담 예전에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 부담 이것을 뭐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의 그 엄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. 그 본문에서 내가 전해야 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그 메시지를 내가 파악을 하는 것, 이 주요 의미를 세우는 것, 익스포지션. 단순히 주해가 아니라 그죠. 이 익스포지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? 그 해당 구절, 그죠? 그 본문을 참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지금
나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. 그 특정한 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본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본문이 말하는 이 특정 교리를 찾아내는 것,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의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어또 어떻게 뭐이 걸어 다니는가, 아니면 또 오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죠? 내일 또그 생각이 또 바뀔 수 있고 그죠? 굉장히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 이 본문이 참으로 그 가르치는 이 가르침,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, 그 빅아이디어가 뭐냐, 이것을 정하는 것이, 물론 뭐 그것은 뭡니까? 그 뜻은 뭡니까?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. 그 여러 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그 메시지는 과연 뭐냐? 이거를 선택하는데 과연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직접적으로 밝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어쨌든 특정 교리를 찾기 위해서 그죠? 그 성경 본문에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. 그죠? 이 본문의 이 메시지가 과연 뭐냐? 그죠? 도대체 이 본문이 우리 교인에게, 우리 교회에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? 그죠? 뭐를 말하고 있느냐? 이 질문을 그 본문에 향해서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, 그죠? 설교를 준비할 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, 그죠? 단순히 이 단어에 대한 주석적 설명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, 그죠?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? 이것을 묻고 찾아내야 된다.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나서 이제 특정 교리가 이제 생긴다 하더라도,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로이드 존스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고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. 여러 교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, 그죠? 그 중에서 과연 그 교인들에게, 청중들에게 타당한 것이 뭐냐, 그죠?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 특정 교리를 추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, 이 교리가 교인들에게 과연 타당하냐, 그죠? 이 relevance 문제입니다. 이것을 또이 설교와 설교자, 이 번역자 정근도 목사님이 이걸 연관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, 그죠? 물론 뭐그 의미도 있지만, 이 타당성, relevance, relevant 하냐,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, 그죠? 과연 아무리 뭐 좋은 이야기라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그 타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교리를 세워놓고 이 교리가 과연 우리 교인들에게 그 타당하냐, 약효가 있느냐,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여러분, 이런 점에서 로이드 존스는 계속해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강의도 아니고 수필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. 그죠? 이 강의는 뭡니까? 나름대로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그 학생들, 젊은이들입니다. 그죠? 비교적 이 세상의 문제도 좀 없고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이론적인 거, 뭐 학문적인 거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. 그죠? 또뭐 자잘구레한 주제를 다루는 수필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? 그죠? 교인들은 여러분 삶의 온갖 문제에 찌들려 있습니다.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지금 뭐 자살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, 그죠? 정말 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
뭐 그런 그 학문적인 이야기, 뭐 수필적인 이야기 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? 그죠? 아닙니다. 이런 점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는 물론 이 본문으로부터 특정 교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특정 교리가 지금 이 교인들에게 타당해야 된다. 아픈 상태에 있는 교인들에게 약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. 그죠? 이 설교를 할 때, 그저 내가 뭐 교인들에게 뭐 한두 개 필요한 정보를 가르쳐 준다. 그저 뭐 교인들 한번 웃기고 엔터테인 시켜 준다. 그저 뭐 한번 주일 예배 뭐 그렇게 퍼폼하고 그저 한주 넘어간다.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설교자는 확고하고 특정한 일을 한다. 그죠? 어떻습니까? 이 교인들의 삶과 그 미래에 대한 전망, 그죠? 이런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던져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그것을 던져줘야만 한다. 이런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단순히 이뭐 성경의 지식 하나 던져주고 그죠? 아니면은 뭐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또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. 정말 당신들이 그 필요한 것이다. 당신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. 그죠? 이것을 다루는 것이고, 그죠? 그래서 이 설교가 정말 중요하다. 이 성도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걸고 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. 그죠? 이런 신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죠? 여러분, 이 로이드 존스 설교의 비결은 바로 이런 진지함과 열정입니다. 인간의 이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설교다, 그죠? 이런 어떤 어떤 그 깊이와 어떤 그 긴박성과 엄중성을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힘이 있는 것이지. 단순히 뭐, 성경을 잘 풀이하고 뭐 좋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그의 설교가 훌륭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, 여러분 앞에서도 뭐 대충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죠? 이 강의 설교에 있어서 특정 그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바에 특정 그 교리를 세우는 거, 그 하나의 뭐 중심적인 교리를 세우는 거,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중요한 거, 어떻게 보면 뭐더 중요하다라고도 볼수 있는데, 그죠? 과연 그 특정 교리가 이 교인들의 그 상황에 타당한 것이냐, 그 아픈 교인들에게 그 약효가 있는 것이냐, 그죠? 이것이 그 중요 한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문제가 중요해서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이 이 로이드 존스 설교의 거의 뭐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잠깐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로이드 존스 이 설교와 설교자, 그죠? 이 제4장, 이 설교의 형식, 그죠?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특정 교리를 세우고 그 교리를 이제 대지로 나누어서 이 설교문의 전체 이 골격을 이 세운다, 그죠? 이것을 그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그 설교를 딜리버리 할 때, 설교를 직접 행할 때 어떤 그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, 10가지의 중요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10가지의 중요 요소는 어떻게 본다면은
이 설교와 설교자와 이 천중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? 이 타당성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결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먼저 이 설교 행위에 있어서 열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설교자가 이제 이 설교를 전달함에 있어서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있어야 되는 이 열 가지 요소입니다. 먼저는 이 설교에는 이 설교자의 인격 전부가 들어가요. 그저 뭐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나아가서 뭐 표정뿐만 아니라 그죠. 자기의 이 동작까지도 결부가 돼 가지고 전 인격이 거기에 결부가 되어야 나름대로 그 감동을 주는 이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설교자가 예배 전체를 이끌어 가면서 나름대로 그저 뭐 회중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. 이 설교자가 전체 이 회중과 그 예배 순서를 나름대로 그 이끌어 가고 있다. 통제를 잘 하면서 이끌어 가고 있다. 이런 어떤 안심이 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떤 그 성령의 역사에 대비를 해서 그 성령의 역사에 조금 따라가라는 거죠. 준비한 내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죠. 성경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죠. 갑자기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준비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도 그 해야 된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? 회중과의 이 상호 교류가 중요하다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 설교할 때 절대로 그 원고를 읽듯이 원고에 집중하지 말고 회중을 바라봐야 된다, 그죠? 살펴봐야 된다. 이것을 그 이야기 한 바가 또 있죠. 예, 그러면서 뭡니까? 이 회중을 또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? 그죠?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단순히 본인 설교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변화가 있다는 거죠. 그것을 캐치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이 성령의 흐름에 더욱더 이 순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설교자의 진지함입니다. 그죠? 절대로 그 엔터테이너처럼 그죠? 그저 웃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? 이 설교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. 그죠?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이 사람들을 다루는 것입니다. 그죠?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런 문제를 그저 뭐 쇼 하듯이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,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로는 그 생동감입니다. 이 생동감인데 그죠? 요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진지하게 된다니 그죠? 이 사실은 시리어스하게 된다. 그러면은 너무 이 예배가 좀 얼어붙으시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그죠?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생동감이 있게 되면은 이 진지함이 또한 그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진지함이 단순히 그 엄숙함, 고요함, 뭐 혹은 이 슬픔, 혹은 또 이 모비다다 병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. 이 진지함이 있을 때 그죠. 정말 이 진지하게 인간의 문제를 논할 때 거기는 또한 그 생동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
이 진지함이 너무 많은 나머지 무뎌져서는 안 된다. 또한 그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죠. 그 다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설교자, 목회자는 열심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 설교 자체입니다. 그죠? 이 설교자는 언제나 그가 하는 설교 내용, 그죠? 거기에 자기 자신이 사로잡혀야 남들도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. 자기가 자기 설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남들이 거기에 사로잡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. 그만큼 이제 로이드 존스는 이 설교 자체 준비할 때,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이 교인들을 살리는 말씀이다.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. 그죠? 그래서 내가 교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그죠?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만, 그죠? 자기 자신이 열심을 내고 그 내용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. 그저 뭐 교인들 뭐 한두 번 웃기고 교인들 그저 필요한 뭐 건강 지식, 성공 지식 이런 거 한두 개 전해주는 것으로 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, 그죠? 예, 여러분, 그 다음 여덟 번째로는 이 뜨거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, 그죠? 이 설교는 어떤 그 의사처럼 이 냉정하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나름대로 이 교인들의 그이 영적인 어떤 그 문제, 그죠?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, 여기에 그 공감을 하면서 이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, 그죠?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이런 어떤 뜨거운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로이드 존스가 뭐 여러 군데서 강조하는 거죠, 그죠? 이 설교자는 긴급성을 가져야 된다, 그죠? 이것을 이제 이 긴박감으로 번역하는데, 그죠? 어떻게 보면 긴급성, 긴급하다는 것입니다. 이 목회자는, 이 설교자는 이 교인들의 그 삶과 죽음, 이 영혼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, 그죠? 가장 그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, 그리고 또 뭡니까, 그죠?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청교도에서는 이 설교가 그러죠. 죽어가는 이내 설교자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 설교다,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, 그죠? 여러분, 로이드 존스는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그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, 그죠? 내가 그래서 긴급하게 이것을 전해야 된다. 이 긴급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 이제 열 번째로, 이 설교에는 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설교자가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, 그죠? 그 특정 교리, 그죠? 이것을 설득력 있게 전함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죠?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, 그죠?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, 아니면 뭐또한번 웃기고 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, 그죠? 이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.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, 이 로이드 존스는 이 이 설교자가 이 청중들, 이 교인들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. 상호 교류, 상호 교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토스라고 하는 말, 이것을 뭐 번역자는 그저 파토스로 번역을 했는데, 그죠? 동정심 혹은 어떤 그 감정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, 그죠? 어떻게 되나요?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좋아하죠, 그죠? 이 설교하면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는 또 남의 말을 안 들어도 되니까, 그죠? 이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, 그죠? 그런데 이제 그런 영어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어떤 목사는 설교를 좋아하고 설교 듣는 사람은 또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. 설교는 사랑하고 설교 듣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.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, 그죠? 로이드 존스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.
설교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, 그죠? 설교 듣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동정하고 이 파토스, 동정하고 공감해야 된다. 아, 성도들과 어떤 그 상호 교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, 그래서 그 성도의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 영적 상태에 타당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해서, 그죠? 자기 메시지가 정말 약효가 있는 그 메시지로 한다. 메시지가 되게 한다. 아, 이런 어떤 그 신념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, 로이드 존스 이 강해 설교가 왜 그렇게 어떤 인기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는 것처럼 보이냐, 그죠? 물론 뭐 그가 또 의학 훈련도 받았고 또 재능도 있고 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어떤 그 중심적인 메시지를 잘 이끌어내는 이런 어떤 학자적인 소양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더 큰 것은 그가 어떤 그 인간 실존에 대한 그 사랑입니다. 그죠? 인간은 결국은 영원한 존재, 그 인간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, 인간을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.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이다. 이 인식, 그죠? 이 인식이 철두철미하게 있었고, 이것을 예배에서 구현하고 또 자기 자신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구현하는 것, 이것이 이제 자기의 그 사명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 사명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교인을 그 사랑하는 것이다. 아무쪼록 그가 이 설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설교를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,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, 그죠? 이 설교함에 있어서 이런 그 열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, 그죠? 이 열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설교자와 교인들의 그 진정한 관계, 그 상호 교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. 그죠? 그렇다면은 로이드 존스가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있는 그 많은 교인들, 그죠? 보통 뭐 한 1200명 출석 교인이 한 1200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, 그죠? 아마 등록 교인은 거의 뭐 한 3000명 정도 되는, 어떻게 본다면 뭐 이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그 하나였죠. 그죠? 그 많은 교인들, 그죠? 일일이 다 돌봄으로 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이냐? 로이드 존스가 목회자와 교인 간의 그 관계를 중요하다고 봤다면은 본인은 그 중요한 관계를 과연 어떻게 그 케어를 했느냐? 그죠? 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. 여러분, 물론 그의 뭐 전기나 이런 거를 보면은 특별히 그는 이 교인들 모두에게 자기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교인들을 그 시간을 정해 놓고 많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로이드 존스가 일일이 그 교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줌으로 해서 이 교인들의 어떤 교인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자 했다,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.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그죠? 로이드 존스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뭐 문제 한두 개 해결하는 거, 그죠? 뭐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.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, 그죠? 결국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, 그죠? 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, 그죠?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무엇보다도 먼저
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한두 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. 그리고 사실 로이드 존스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교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 것이지, 결코 로이드 존스가 교인들의 문제 하나하나 뭐 다 상담하고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 교인들과 그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. 그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제가 이미 뭐 이 부흥설교에서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만, 그죠? 로이드 존스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, 그죠? 여러분, 저는 뭐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있는지 그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, 그죠?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뭐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, 그죠? 나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, 그죠?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? 교인들이라면 누가 뭐 성경 읽고 봉사하는데 신경 써야 되지만, 그죠?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, 그죠? 또 아니면 뭐 교회 조금 충성하거나 안 하거나, 그죠?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. 중요한 것은 뭡니까?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십니까?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. 교회도 마찬가지죠, 그죠? 교회 성공하는 거, 교회 성도가 불어나는 거, 교회 발전하는 거 중요합니다, 그죠? 그러나 그렇게 뭐 교회가 발전하고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, 그죠?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. 그리고 로이드 존스는 자기 자신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몰두하고, 그죠? 그래서 심지어 뭐 누가 그 교회에 그 주일에 뭐 유명 인사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, 그죠?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임재에 몰두하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몰두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성도들과 그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강의 설교의 비밀, 그죠? 그가 단순히 뭐 이 성경 본문을 잘 해석을 하고 그것을 조직을 잘 하고 잘 그 이 설교 이 웅변수를 잘 해서 잘 전달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. 무엇보다도 그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, 그죠? 그런 바탕에서 성도들을 가장 도울 수 있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, 그죠?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어떻게 구현합니까? 그죠? 자기 자신이 먼저 빠져드는 거죠. 또 더구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해서 그 임재를 구현해 나가는 예배 인도자로서 그 목적에 충실하면서 그 설교 자체에, 그 예배 자체에,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빠져드는 자신, 여기로부터 그의 설교에 그 힘이 나온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로이드 존스 강의 설교의 그 개념, 그 다음에 그 작성 방법, 그 또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